빠뿌리 24. 빠뿌리 24. 24시간 동안 사기 대 팔기. 오늘은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개인 물품들을 판매하여 획득한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챌린지입니다. 와, 뭐라고? 참고로 휴대폰과 친구류 외에는 전부 구매해서 써야 되고, 판매 물품은 최대 10,000원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진열이가 100만원에 팔고 싶어도 최대 한도는 10,000원까지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슨 물건이 있는지부터 한번 봐야겠네. 저 디올 200만원짜리 청자켓 있잖아요. 제가 10,000원에 사겠습니다. 진짜 웃기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은 실제로 팔아도 나중에는 돌려주죠 그거. 뭐 초과되는 부분은 챌린지가 끝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어때요 요거? 우리 옛날에 24시 때 샀던 후드티입니다. 추억의 그 후드티네요. 예. 5,000원 때. 저요? 예. 네. 아, 이거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널널한 낭낭하거든요. 오, 잘 어울린다 야. 아, 그건 좀 작은데요? 어? 아, 근데 어울린다. 되게 원래 핏하게 입는 느낌인데. 아,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상품권 하나 있는데 상품권 싸게 살 생각 없습니까? 상품은 무슨 상품? 신세계 상품권 10,000원짜리. 아, 5,000원에 사겠습니다. 5,000원 너무 좋지. 아, 실제 그겁니다. 이거 뭐 유기한, 아, 진짜 유기한도 없어요. 예. 어. 제가 저는 백화점 갈 일이 요즘 잘 없으니까. 아, 이게 좋은 게 이마트도 되잖아요. 신세계 상품권이면. 어, 맞나? 어, 줘. 야, 8,000원에 팔겠습니다. 불안해 일단. 좋은 거래입니다. 아, 일단 내가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끼는 건데, 서비스로 받은 유기왕 퀄리티가 괜찮아. 이거 비싼 거예요? 아니, 서비스로 받았는데 무슨. 화풀이 24 6권 가슴 낀데. 물건 자체가 구미가 당긴 게 별로 없는데요 대충 봐도. 어쩜 배마나 후드티 이런 거 좀 요즘에 뭐 필요 없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호드티인데요? 아, 근데 맞아. 이거 좀 낡았는데? 이 봐봐 그래. 이거 스트리트야 스트리트. 짱배가 스트릿 좋아하잖아 또. 짱배 스트릿 감성에 정말 어울리는. 거지대 부자 그거 아니야. 어? 안 해요. 그 약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나름. 무슨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나왔던 후드티다. 오. 근데 색깔이 처음보다 많이 좀 달라졌다? 이게 좀 세월의 흔적이... 빈티지 감성으로 싸게 한 3,000원 어떻습니까? 2,000원. 오케이! 저건. 오! 2,000원? 진열이 현재 7,000원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두 개나 팔았는데 7,000원밖에 못 번 느낌이다. 아유, 뭐 많이 챙겨왔네요. 밖에 나가서 이제 좀 거래할 그런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가는 비용도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나 돈 한 푼도 없는데요 지금? 아니면 걸어가야죠. 거상이냐고. 택시 타면 죽음이겠네. 야, 택시 타면 뭐 전세금 다 쓴다고 봐야죠. 내가 뭐 때문에 돈 버는 건데. 물건을 저도 이제 좀 챙겼습니다. 아, 근데 때마침 집 근처에 핫 유튜버가 있더라고. 그 앞에서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자. 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저 핫가이의 냄새. 닭갈비입니다. 핫 아닌데요? 아, 이거 어. Who is nerdy? 그러니까 누가 너드냐. 네, 저요. 딴 게 아니고 너한테 물건을 좀 팔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나 맞춤 세일즈거든. 뭐 약간 희망사항 있나요? 아, 여자친구요. 미쳤잖아. 있었는데요. 갈비가 여자친구 생기지 않는 원인 중에 한 개는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이 너무 심해. 어, 그렇지. 이렇게 좀 펴고 다녀야 되는데 갈비 같은 사람한테 적당한 스트레칭 볼 2구짜리 그리고 경추라인을 그대로 허리 바로 이렇게 있던 사람도 어깨까지 넓어지는 매직. 단돈 10,000원. 아, 중고가 10,000원? 10,000원. 7,000원 하자. 7,000원. 하나에 3,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6,000원. 진짜 아끼는 동생이라서 6,000원. 오케이. 6,000원. 6,000원을 보냈어요. 보증금 어차피 환불되니까 1,550원이네요 돈 내고 타니까 진짜 비싸네. 왔다 갔다 하면 3,000원 있겠죠? 무조건 팔고 오겠습니다. 간역을 생활합시다. 자, 1,250원 썼습니다. 다음 장소 가는데 1,250원. 6,000원 벌어서 4,000... 다음 장소 가겠습니다. 오는데만 4,50분 걸렸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허탕 치고 간다?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에요? 형님께 또 생일 선물 겸 없애신 크리도 아니오. 아세요 이거? 요 선물 요거를 형님께 단돈 만 원에 드리고 싶은데 아니 좀 챌린지 때문에 제가 좀 뒤집어가지고. 오! 와 이거 얼굴. 아 진짜 사람 얼굴 같다. 진짜 비쌀만하네. 네 정품입니다 정품. 오, 만 원. 만 원이라고 얘기 안 그래서 제가 한 8만 원은 드릴 뻔했는데. 네. 사실 생일 선물을 또 제가 또 챙겨 주고 싶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챌린지 안 했으면 진짜 그냥 줬어요. 이거 드릴게요. 어? 오! 가 파세요 이거. 그냥 받는 건 안 돼요. 물물 교환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은 제가 뭐 강호의 친필 사인 카즈. 처치에 곤란 물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전거 900만 원짜리. 1,600만 원. 3만 원에 팝니다. 구라예요. 순간 진짜로 살 거야. 아 여기가 이제 신촌입니다. 신촌 사당역 2호선에서 이 신촌 2호선을 왔는데 왜 추가 요금 100원이 더 들어가냐고. 그래서 현재 남은 잔액 4,650원입니다. 아이씨. 자 과연 그 100원어치 값어치라는 인물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만에 비 중에 비 지부비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들이대니까 좀. 제가 또 괜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월 수입이 높은 사람. 뭐 고민이 있나요 요새? 길이라고 말해요. 워낙에 좀 하고 싶은데 돈은 벌고 싶은데 놀고도 싶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2022 다이어리 플래너 세트 이모티콘을 출시한 작가님들한테만 주는 팝뿌리다 또 그 카톡 이모티콘. 아 얼마에 팔까 하다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이거든. 2만원. 아, 다른 분도 없어요?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의지력 SOS 실행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12,000원짜리거든요 판매가 7,200원인데요? 판매가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제가 중고로 산 거긴 한데 깔끔하게 7,000원. 오 DC가 7밖에 안 돼? 차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책에 그림이 하나도 없고 그림이 있어요 혹시? 참겠네. 시간 관리하면서 그림까지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밖에 없어. 신작입니다 신작. 지금 구매하시면은 제가 안에 친필 사인까지. 그래서 얼마? 12,000원인데 11,000원. 의지력 SOS 살래. 아씨 이거 왜 파뿌리 왜? 저 이제 이거 팔아갖고 밥 사 먹어야 돼요. 아 저 배고파요. 13,0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로? 사인 값으로. 와! 13,000원은 돼야 뭘 먹지 않을까? 오, VIP 고객이거든. 짠! 와! 와! 아 잠깐! 네. 챌린지 맨 처음 시작할 때 팔 수 있는 상한선이 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럼 3,000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쓰겠습니다. 수수료로 떼었는데? 아 3,000원은 챌린지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돈 좀 생겼는데 뭐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게 많이 움직이니까 출출하다. 밥이라도 먹죠. 배가 든든해야 또 힘내서 물건 팔지. 아 부자다. 야 저울 부자입니다. 제 힘으로 번 겁니다. 자 김밥 3,000원. 우와. 우동 4,000원입니다 이야 부짐하다. 7,000원 먹고 또 7만원 벌어드립니다. 아 너무 따뜻하다. 와. 진짜 옛날에 거상 좋아했거든요. 거상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특정 마을에서 딱 싸게 물건을 사가지고 비싸게 사는 곳에 가서 딱 팔고. 아 재밌었거든. 저는 오늘 현실을 판 거상입니다. 재밌네 오늘 챌린지 재밌겠어. 와. 아이. 야 밥에 국에 고기 계란 후라이까지 이렇게 해서 참 진수성찬. 확실히 이게 신촌이 대학가라서 뭐 이런 게 있나 봐. 고퀄리티 상급 상급 오랜만에 젓가락 느낌. 젓가락 제가 파는 것들은 볼까. 아우 콩나물은 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너무 배고프다 씨. 야, 첫 끼잖아요 오늘. 와 불맛 불쑥. 아 돈도 좀 있는데 가는 게 커피 한 잔. 와 나
2,000원. 커피는 참을 수가 없지. 크게 벌어서 크게 쓴다. 이게 저의 상인 정신입니다. 이 백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건 다 팔고 집에 가서 초고와 다른 음식도 시켜먹겠습니다. 저희 말고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요? 도대체 얼마나 팔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빨리 많은 물건들 팔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좀 멀리까지 가서 팔고 오기에는 돈비 손해가 큰 것 같아요. 동네 거리를 좀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당근마켓 올릴 물건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해서 단돈 만 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만 원이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구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거래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내가 먼저 가야지 뭐. 네. 연락이 오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 이건 솔직히 된다. 와 잠깐만 야 올린 지 한 30초 지났는데 바로 연락 안 돼? 어? 벌써 두 명한테 연락 안 돼요? 뭐야? 오! 오늘 9시쯤 괜찮으실까요? 좋은데요? 아 절대 주작 아니고 이거 진짜입니다. 1개월에 거래하고 싶으시다는 분께 전화 왔죠. 준비 집사 보자 이제. 정성스럽게 보자 이제. 자 현재 9시 다 돼갑니다. 집 거래는 제가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쵸. 갔다 오십시오. 공적인 거래였습니다. 만 원! 벌었다. 아 이거 절대 주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 완료 인증. 네, 팔렸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진짜 고상인데 완전. 아 전설의 상인 김진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야 이 이동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하다. 그래도 다음 손님을 만나러 가자. 비 옵니다 비. 우산 살 돈 없다 이씨.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도 됩니다. 오버 11분 걸린. 3,000원. 네, 그래서 일단 돌아갈 차비는 있다. 꼭 팔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팔아야 됩니다. 영업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 정도 세일즈는 가족한테도 저 보험 안 팔아주거든요. 전 진짜 실력으로 물건으로. 아 오케이. 저도 합당한 가격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바로 삽니다. 상대장 경원의 목표는 혹시? 아 근데 형이 원래 좀 더 커지고 싶어. 원래 이제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런 거 없지? 비슷한 거 있습니다. 아 비슷한 거 있어? 신체 능력 향상 같은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의지력 있어. 이거 보고 밥풀이 키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얼마? 정가가 12,000원인데 판매가 7,200원인데? 그러니까 설명하려던 참이었어. 여기다가 딱 친필 편지 딱 적고 7,000원. 그 경원 형님께서 밥풀을 또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아 대신에 5줄 이상 쓰셔야지 거래 성사돼요. 네. 5줄 플러스 여기 마지막 거 요거 6줄로 추가하는 거 좋았다. 오케이. 거래 성사. 7,000원. 네. 왔어. 아 이렇게 무슨 촬영이에요? 간만에 또 우리 해일군 불렀습니다. 놀이 유튜브 하고 있는 정해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뭐 때문에? 다르게 아니고 네네. 팔고 싶어서. 아 저한테 물건을 파는 네. 느낌으로.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좀 뭐 필요한 물건 있나 뭐 이런 것 좀 물어보고. 플레이스테이션. 나도 웃돈 주고 샀는데. 아 근데 형이 갖고 나왔던 것 중에 탐나는 거 있긴 해요. 그 형 옛날에 슈퍼푸드보이 할 때 썼던 그 안경. 사실 이게 좀 비매품이라서 좀 비하거든. 제가 또 부르기도 했고 데이비 군과의 또 이 친분도 있으니 DC에서 5,000원. 아 5,000원? 중고 거래잖아요. 아 사람 갖고 고래에서 5,000원이었는데. 3,000원. 2,000원. 얘네 내려가요. 아 3,000원 합시다 그러면. 근데 어디 있지? 나 모른다. 찾았습니다. 근데 깔랑거리는 그게 없는데요? 오늘 제거 버전이야. 찾았습니다. 진짜다. 야 근데 이건 중고가 아닙니다. 이건 좀 가격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개봉 이거 못 참습니다. 중고품 중에서 최상입니다 이거. 헤이다. 이건 미개봉 4,000원. 4,000원?
뜯어서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네. 단돈 4,000원! 아 4,000원이네! 단돈 4,000원에! 아 나 바로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맞아요. 잘한다! 잘한다! 오 소리 잘한다! 자 현재 진열이 18,900원 있습니다. 와... 이 18,900원이면 사실 치킨 한 마리도 먹을 수 있거든요. 치킨? 치킨 얘기했나 방금? 아. 치킨 한 마리 쓰는까? 이거 벌면 돼? 돈 딱 떨어지면. 난 장사의 신이거든. 와 딱 18,500원? 아끼면 안 돼. 아니 이게 마늘 간장 소스까지 추가했습니다. 네. 와 사치인데 완전? 상인이라면 통이 커야 돼요. 이 나에 대한 투자예요. 열심히 먹고 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괜찮아. 인생 한 방이지. 아 지금 이제 다음 손님한테 가는 버스 정류장이고 목이 너무 빨라가지고 웃을 시간이 없어. 아 한 1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는데 계속 자자. 아 좀 쉬자. 와 진열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산 야 후라이드 치킨 굴지 양념 소스. 아 무서워. 번 돈으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진짜. 와. 추가한 이 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공짜로 얻어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 맛을 밥 다 주는 거야. 오늘 김상인이 쏜다. 덕분에 살았어. 치킨 먹었어. 덕분에 치킨 먹었어. 에이.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저 뭐 아무도 없는데. 강원도 언제 온다 진짜. 이래저래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왔어. 와. 와 레고 진짜 눈 돌아간다. 파는 건가요? 얼마? 장사가 아 그런데 우리 팔러 왔는데. 결혼 이후에 진짜 승승장구 그 자체. 와 진짜 그,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너도 한몫 하잖아. 왜 귀여워. 요즘에 희망상. 나 뭐 항상 똑같이 조회수. 어떻게 하면 영상이 더 재밌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도움되는 제품 있습니다. 어? 배수관 청소. 이게 뭐야? 어 배수관 넣어. 하면은 막혀있던 내 그 고민 콘텐츠와 모든 것들이 빵 터지는 배수관 청소기 10,000원. 아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 안 살 수도 있는 거. 안 살 수도 있는 거지. 안 사면은 나는 교통비 들여가지고 한 시간 안 걸려서 형 말고 내가 고민을 시작하겠다. 내가 살게. 근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아, 이것까지는 내가 안 꺼내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 돈을 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플랜이야. 형의 수익 구조 뚫어주는 플랜을 짜줄 다이언 3만 원. 나 일단 허락 받아야 돼. 아 허락 받아야 돼? 어. 아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허락 한번 받고. 어 여보 나 4만 원만 써도 돼? 네? 아니 이게 강훈이가 왔는데 물건을 나한테 파는 거야. 이게 3만 원이고 이게 만 원이래. 어 수익이 늘어난대. 한번 사보자. 불쌍하잖아. 불쌍한. 여기까지 왔는데. 어. 3만 원.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 형님이기 때문에 내고 만원 오케이. 오! 바로 오케이. 콜? 어 사랑해. 다 찍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 컴퓨터 잠깐만요. 아 컴퓨터 그냥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 휴대폰과 친구를 위해는 모두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 자 PC 사용 시간당 1,000원 받겠습니다. 400원인데 한 30분 못 하나요? 저? 안 됩니다. 아이 싫을 줄 알았으면 그 1,000원 추가하고 소스 사는 거 아닌데. 한 시간 할 수 있었는데. 아니 또 지금 시간도 늦어갖고 당근마켓에서 급매도 못해. 그러면 제가 뭐 심부름이라도. 어? 심부름? 제가 당신 노동력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 좋지. 아니 몸을 때우고 잘한다 제가.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 사오시면 배달비 2,000원 드리겠습니다. 어 2,000원! 한번 도시락 하나만 사와주시면 도시락만? 아니 너무 쉬운 주문인데? 아 그러면 캔모빵 유행인데 포켄모빵도 하나 구해주십시오. 수십 군데를 털어도 안 나온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구해주면 특별히 4,000원 드리겠습니다. 와 씨 2시간 정도 안에 내가 하나 구해본다. 아 왔습니까? 아 전설의 노상이 돌아. 다 보상이래 뭐. 강호이 현재 얼마 모았습니까? 26,000원 정도. 와 크게 한 턱 뭐 써도 되겠는데? 와 색깔 보세요. 치킨 22,000원 사용해서 4,450원 남았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 먹는 이 귀함.
와 맛있다. 진열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진열이 지금 400원 남았습니다. 지금 컴퓨터 할 돈 없어가지고 돈 벌러 나왔거든요. 진열아 더 상대기는 끌렀구나. 아 일단은 도시락만 사도 2,000원은 확보인데 포켓몬빵이 진짜 혹시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포켓몬빵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없네요. 진짜 가는 데마다 품절이에요. 와 진짜 포켓몬빵 인기가 엄청나네요. 전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거든요. 아 지금 갑자기 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까운데. 요거는 닭갈비 먹다. 요거는 나현갑님 거. 세 번째는 쌈대장. 마지막은 어? 맞습니까? 유감입니다. 어. 다 둘러봤는데 와 다 품절됐다더라. 그래서 결국 도시락만. 진정한 상인이라면 적절히 이득 취했으면 빠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흡들하고 있군요. 인생은 한 방이지. 아 포켓몬빵 좀 미련 남네. 아, 상인으로서 이런 포켓몬빵 아 이거 놓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서 띠부띠부신.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뭐 하려고요? 샤워하고 자야지. 아 잠깐 아 그래 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샤워는 노네입니다. 비용 1,000원 듭니다. 1,000원? 네 괜찮지. 내가 지금 4,000원 정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샤워할 때마다 돈이 드는 거죠. 할 겁니까? 양치질만 300원. 양치질만 300원 가능합니다. 아 양치질만. 아 양치질은 해야지. 별걸 별걸 다 돈 받는. 진열이 일어나라. 대나라 기상입니다. 와. 기상입니다. 어. 무서워. 일어나라! 기상입니다! 왜 문을 잠그고 잡니까? 원래 컴퓨터 쓴 거 아니야? 아니 컴퓨터 없는데 무슨... 뭐합니까? 이제 샤워해야죠. 샤워비 내세요 샤워비. 씻고 있나? 자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3,150원 남았습니다. 3,150원! 요거 밥도 못 사 먹어요. 배고픕니다. 일단은 오늘 손님 딱 두 명만 시원하게 팔고 빅푸드 가겠습니다. 어상 가자. 아 지금 강호이는 밖에 떠났습니다. 벌써 길을 떠난 건가? 저 현재 400원 남았는데 이대로면 챌린지 끝날 때까지 쫄쫄 굶어야 됩니다. 슬슬 또 거상이 움직일 때 될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차비도 없어요. 걸어서 가야 된다. 걸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취미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취미가 돈이 된다는 게 뭐 어떤 말이죠? 제가 최근에 사실은 유양을 좀 이렇게 취미생활 시작했는데 웬걸 환상의 레어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어, 환상의 레어카드? 와 아, 뭐야 이거? 아우스 엔터 드래곤 종만. 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건 진짜 비싸거든요? 네. 아 그럼 이 카드 얼마 예상하십니까? 아 제가 시세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 잠시만 아 18만원? 아 이렇게 비싸? 이게 18만원입니다 이걸 만원에 판다고? 팔기 싫은데 갑자기. 야 내가 되게 따고 팔아야겠다. 야 너무 비싸네 생각보다. 아 근데 뭐 카드가 많습니다. 저 뭐 되게 많이 뽑았어요. 아야 팔 건 많아. 대산인의 꿈을 실현시켜보겠어. 이왕 카드들 만 원에 합니다. 아 저거 저거 스파이스 백입니다. 회사에 도움 되시라고 좋은 물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형님의 요즘에 뭐 목표 있을까요? 월급을 올리고 싶습니다. 수입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력입니다. 밴드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체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네. 영상을 두 개 찍던 걸 20개. 와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운동 밴드 만 원. 왜 주시는 거죠 만 원을? 아니요 만 원을 파는 겁니다. 아 진짜. 잠깐만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취가 좀 심하신. 칫솔 살균 건데. 저번에 얼마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잘 쓰겠습니다. 요거는 네. 2만 원. 아 이거 파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기 때문에 만 원. 단단히 받았어.
아니 뭐 연락 안 옵니까? 유희왕은 너무 마니악한 취미 같다. 진짜 싸게 올렸는데 와 이거 안 오네. 지금 4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이 400원은 불량식품 같은 거 못 사온다 요즘에. 지금 이대로 쫄쫄 굳게 생겼습니다. 안 돼 이런 집 이제 끝나고 말아. 아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찬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찬스가 있어요? 자 한번 받아보세요. 오 뭡니까? 즉석 복권입니다. 오! 하나만 골라서 긁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아 진짜 내가 지금 1000원만 있어도 1400원이면은 뭐 편의점 가서 뭐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어. 저는 요거. 아 요거? 네. 실패. 아 실패. 아직 마지막이 남았다. 어? 아 진열이 찬스 실패! 아니 4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니 뭐 유명 카드 필요 없나? 마지막 손님이고요. 여기서 팔고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는 오랜만일 겁니다. 보물찾기 또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활동 중단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되게 자주 보는 사이거든요. 아직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꽤나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아 공개해도 돼요? 조만간에 조만간에. 네 그래서 뭐 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오누리의 출범을 앞두며 목표가 있을까요? 유튜브 월 수익 100만원. 다들 그냥 수입 오늘 좋아하신다 빈폴 지갑. 한 10년 이상 이 지갑을 썼거든요. 이 지갑을 썼더니 돈이 들어왔다. 나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카드 지갑을 어! 여기 돈 있어! 그냥 빈 지갑을 주면 안 된다고 이거 만원 아니에요? 만원짜리? 해면의 돈 느낌. 요 빈폴 지갑 만원 오케이! 우와! 야 풀거래가 됩니다. 3만개 하는데요? 그쵸? 괜찮은데? 기운이 있다니까? 나 진짜 왕년엔 잘 나갔는데 나도 시간만 더 있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불쌍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거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죠? 밖에서 담배꽁초 쪼오시면 하나당 50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당 50원? 이 대상인 김진이 나설 때가 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이 담배 꽁초라는 게 진짜 위를 둘러보면 거의 웬만하면 있습니다. 길을 통해 뭐 도미노처럼 쌓아놨다 이거. 친환경 상인 김비닐이 간다. 기현이라고 써있는데도 와 이렇게 담배 꽁초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와 처음에 한 뭉탱이 좀 나왔거든요. 왔습니까? 담배 꽁초 잘 주웠습니까? 너무 잘 주워서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왜? 뭐야? 어느 순간 깊다 보니까 진심이 되어버렸네. 아 어제 내가 또 나 같은 거상이 찜닭 먹으려다가 실패했거든요. 돈이 없어가. 근데 이제는 다르거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치즈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배달비 포함해서 35,700원. 지금 당신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한 4만원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35,650원 있습니다. 650원? 50원 차이라고? 그거 못 시킵니다. 어제 그 지하철 그 버스 환승할 때 쓰던 그 50원인데. 야 진짜 그 동전 하나가. 난 이렇게 또 찐하게 무너지는 거야? 그럴 줄 알고 찬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스가 있다고? 복권입니다. 오! 여기 중에서 당신이 하나만 골라서 그거 하나만 긁겠습니다. 얘가 자꾸 눈에 밟혀. 만약에 10억 걸리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겠다. 진짜 거상이 됐어. 에이씨 아 치즈볼 못 먹네요. 조당만 시키겠습니다. 아 담배 꽁초 100개라고 가져가고 5,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좋죠. 아 많이 쳐줬네. 그래서 현재 5,400원 남았습니다. 아우 야 이걸로 일단은 뭐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음식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아 떡볶이. 아 여러분 치즈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러면은 거의 5,400원. 자, 와, 치즈 안에 삼각김밥까지 쫙 갑시다. 와, 바로 먹어야겠다. 와, 이거는 여기 더 맛있는 거 먹어. 여기 찜닭을 제대로 먹네. 이거 뭐야? 떡볶이 리조또 느낌이.
와 힘들다. 근데 이건 그냥 찜닭도 아니고 뭔가 크림 찜닭인가요? 뭐예요? 아, 트러플 찜닭이라고? 아~ 공깃밥 추가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했구나. 나도 한때는 성공 가도를 걸었었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소소한 노을을 보내고 있던데. 마지막에 서로 같이 식사하고 보기 좋네요. 고생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몸 쓴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이제 몸 좀 씁시다. 담배꽁초로 산 떡볶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네요. 담배는 맛없는데. 진짜 길 가면서 담배는 진짜 피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이거 길방은 진짜 자제합시다. 담배꽁초 버리는 건 내가 어떻게 쪼아볼게. 알겠지 짜오야? 현재 시간 3시 반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주변에 뭔가 소소하게 용돈 벌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좀 느꼈어요. 네, 여러분들도 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인이라도 좀 해주고 와. 아, 사인? 오. 사인? 근데 사인은 오. 일단 뭐 여기다가? 어, 그치. 근데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그을 때마다 3천 원이거든. 뭐야 진짜. 농담.